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부모도 감정 있는 사람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천륜이라지만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효도를 말하기 전에 부모에게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식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넘어서 생각만 해도 괘씸하고 분노가 일기까지 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호적에서만 파내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렇다면 증여나 유산 상속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괘씸한 불효자에게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70대 가장의 사연과 함께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니, 괘씸한 놈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죠. 아유, 제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봅니다. 증여다, 유산 상속이다, 뭐 이런 주제에 자꾸 눈길이 가네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7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 아들과 딸 이렇게 둘을 둔 70대 후반의 가정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제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 신혼집장만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로는 우리 집 방문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딸이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며 제 엄마를 간병했죠. 아들 녀석은 집안 모임이나 행사에도 잘 오지 않고 제사 때도 출장이라며 참석을 거부합니다. 명절 때도 살짝 얼굴만 비치거나 아예 오지도 않고 지네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떠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증여는 물론이고 상속할 때에도 일체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르신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결혼한 후에 아들이 이러면 아들도 아들이지만 그 뒤에서 조종할 게 뻔한 그 며느리가 얄미워서라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죠. 아우, 얄미워. 하지만 아버지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괘씸한 아들놈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도 못하냐고 화를 내실 분도 계실 테지만 유산으로 아들놈을 응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정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기 재산이라도 상속 과정에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죽기 전에 미리 딸아이에게 증여를 싹 다 해버릴까? 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재산 상속을 한 푼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 또한 안타깝게도 아들놈이 아버지 사후에 내게도 재산을 좀 주세요 하고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리 안 된 채 그냥 비분 관계만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산 상속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시자고요. 아주 생 기초만 말입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고 나중에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말이 좀 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기본 개념이 딱 잡히면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척척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유산을 배우자와 자식,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 상속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유언을 통해 상속 지분을 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분을 지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지정해 준다 말이죠. 예를 들어 엄마와 아들, 딸에게 각각 33%씩 또는 3명 사이에 차등을 줘서 엄마는 40%, 너는 20%, 너는 막내지만 증여된 게 없으니까 한 30% 가져라. 뭐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유언을 통한 지정 상속분이 정해진 바 없다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유언하지 않고 싹 돌아가셨다면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아내와 아들, 딸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나누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를 좀 더 쳐주네요.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됐네.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유언을 통해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지정 상속분을 딱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언으로 유산의 지분을 정할 때 최소한도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상속인에게 주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재산 상속이 너무 불공평하게 이루어져서 피해를 보게 되는 자식들이 한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최소한의 가질 권한들을, 지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유류분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유류분.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일 간단한 계산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의 산출을 위한 기초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은 증여와 상속 재산을 더한 것을 법정 상속 지분율과 유류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질 몫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운 자식이 있다고 그놈만 쏙 빼고 미리 증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후에 유류분 계산할 때 부모가 생전에 증여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 1, 자녀 2 이렇게 두 명만 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은 현금 딱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녀 1에게만 생전에 5억 원을 증여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2가 억울해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2가 가져야 될 유류분은 증여 5억 원 플러스 상속 재산 5억 원에다가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 그리고 유류분율의 2분의 1 이렇게 요율을 적용하면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식 2도 밉지 않아서 자식 1과 2를 공평하게 나눠줬다면 5억 원씩 5억 원씩 떼어주면 됐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 2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걸로 하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식 2는 아버지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유류분 계산 방법과 사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제일 간단한 것으로 보여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현금만으로 되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부동산도 있겠고 유가증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채무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 실제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가 보여드린 계산식은 우리가 그냥 기본 개념만 알 수 있도록 제일 단순한 것으로 가져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괘씸하고 미운 자식이 있다고 해서 유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사후에 남은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어 다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 또한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뒤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두루두루 공평하게 사랑도 해주고 마음으로 불편한 거, 맺힌 거 있으면 빨리빨리 서로 풀고 증여도 상속도 자식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 또 모르죠. 더 욕심부리는 자식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에게 사랑도 공평하게, 상속도 공평하게 나눠주어 살아서나 사후에나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